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블레르위안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46년 레오 팬더는 팬더 일렉트릭 인스트루먼트 컴퍼니를 설립하여 음악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네. 레오 팬더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75주년 기념 시리즈는 팬더를 대표하는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프리시전 베이스, 재즈 베이스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네.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애니버셜리 피니쉬 및 현대적인 사양들과 함께 빈티지 스타일 픽업이 적용되어 시대를 초월하는 팬더의 아름다움을 네.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탄생 75주년을 기념하여 새로 네. 출시된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 75주년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멕시코 75주년 텔레캐스터. 은총씨 연주를 통해 팬더의 지난 75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모델들의 멋진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제가 기억하는 이 팬더 이 좀 나이가 또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60주년 팬더를 제가 기억하고요. 네. 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부러워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IT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나라지만 악기로 뭐 75주년, 100주년 이런 기념 모델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팬더가 75주년 기념으로 이 다이아몬드 애니버셔리 피니쉬가 적용이 된 독특한 기타를 또 출시를 하였습니다. 저랑 은총 씨가 딱 보자마자 이 다프트 펑크가 연상이 되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화면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정말 아름답죠.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마치 뭔가 이 금속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 도자기 같기도 하고 뭔가 이 공예품을 보는 듯한 느낌의 피니쉬가 바디뿐만이 아니라 매칭헤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운드를 들었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어요. 원래 이런 기념 모델들 같은 경우에 신경을 더 쓰기는 하겠지만 이 뭐랄까 이 그냥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 멕시코 스트라토캐스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운드를 듣고서는 매력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총씨 오늘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두 모델을 다 다뤄보셨는데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형님께서는 60주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50주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스티커 저기 뭐냐 프리즘 스티커 붙은 거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60주년은 못 봤네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건너뛰었나 봐요. 근데 여튼 75주년 기타 훌륭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마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시기가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팬더 75주년 기념도 있겠지만 마치 뭐 얼마 전에 이제 해체한 다프트 펑크를 뭔가 약간 저기 헌정하는 느낌의 기타 같기도 하고 진짜 기타가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앰프에 꽂아서 치는데 뭔가 되게 그 저기 뭐 프락탈이나 캠퍼에 연결한 듯한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나고 일단 기타 굉장히 아름답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나온 팬더들이 연주감이 확실히 좋다. 확실히 편하고 점점 더 이 넥이 뭐 물론 뭐 빈티지하게 나온 모델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스트레이트로 쫙 뻗어가는 공류를 또 이런 지향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플레이 컨디션도 되게 좀 좋고요. 손도 편안하고 일단은 기타 딱 잡아보면 좋아요 그냥 좋고 그리고 기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만났던 팬더 멕시코의 마감과는 또 차이가 나는 고퀄리티의 마감을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실제 연주자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컬렉터들한테 타깃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에서 제작을 하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연주자들 그리고 컬렉터들이 구입을 할 수 있게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심지어 멕시코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칠 때는. 그냥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근데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소리가 좀 얇아요. 확실히 좀 그 하이레인지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돼 있고 로우 쪽에 펀치력이 많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소리 자체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팬더는 헤드매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얘는 헤드매칭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는 정말 아름답다로 그냥 설명이 다 되는 것 같고 요런 소리 군이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정말 탱글탱글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남성스럽다기보다는 좀 여성스러운 기타에 가깝지 않나 소리 그러니까 정말 팬더에서 나온 기타 중에 이쁜 소리만 내가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타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녹음을 하러 갈 때 클린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타를 한번 녹음을 해보시는 것도 멋진 사운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튼 75주년이나 됐네요 벌써. 네. 이제 앞으로 계속 팬더는 나아갈 것이고 저희가 100주년이 되는 때가 저희가 나이가 몇 살이나 환갑이 넘네요. 네, 어쨌든 25년 뒤니까 100주년이 될 때까지 저희는 그땐 살아 있겠죠. 그때 죽지는 않겠지. 슬퍼. 뭐, 그 전에 뭐
가면은 뭐 가는 데는 뭐 순서 없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살아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아, 앞으로의 행보 계속 기대를 하고 이 음악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팬더가 75주년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꿈광고보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